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입니다. 저도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실은 창업을 했어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걸 가지고 창업을 한 이후에 이제 그때 기술 기업으로서 너무 힘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제 다시 만들었었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아, 네. 네. 예. 네. 이렇게 좀 허당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회사 키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세 번째 창업을 하게 됐는데, 엑셀러레이터가 뭘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으로 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시작한 저희 회사를 고민했던 프레임은 이 프레임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손자병법의 맨 첫 구절입니다.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거는 반드시 다섯 가지를 먼저 살펴라. 이게 이제 오사거든요. 현대 경영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과 인재와 시스템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이제 다뤄놓은 건데요. 명분과 그 다음에 시스템 아니 그 이제 트렌드 그 다음에 그 지형의 상황, 그 다음에 이걸 수행할 장수, 운영할 시스템 너무 닮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하다가 이 프레임으로 블루포인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먼저 명분인데요. 저는 이제 전공이 물리라서 기술 창업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쪽 생태계에 관심이 많았었고 데더키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 그 연구소들을 보고 학교에서 되게 오랫동안 자라면서 거기서 창업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세계 5위의 개발 인력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당 개발 인력 수로도 세계 1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인원들은 한 30%가 연구소나 그 랩에 있고요. 학교에 있고 70% 정도가 이제 그 산업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좋은 양질의 개발자들이 기술 사업하러 오면 맥을 못 춥니다.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그 인력의 한 12% 정도가 창업에 뛰어드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2.7%. 또 이것이 성공하는 그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를 보면 우리나라는 100억을 R&D 비용으로 주면 1억 정도를 라이센스 피로 회수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한 7에서 12% 정도까지 됩니다. 적게는 7%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거의 10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기술 사업화에서는 굉장히 뒤지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원인은 뭐냐면 결국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이 기술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기술을 투자하는 사람들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메꿔주느냐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이걸 어떻게 메꿔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창업자들을 저를 포함해서 기존에 저도 테크 스타트업 했지만 그 창업자들 분석을 해봤을 때 이렇게 레이더 차트를 그려보면 테크 엣지는 굉장히 높지만 매니지먼트라든지 전략이라든지 파이낸스 이쪽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너무 낮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금을 계속 투자하면 밸류헤드가 되지 않고 바늘만 날카로워져요. 테크했지만 계속 커집니다. 결국은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을 밸런싱을 한 다음에 자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블루포인트를 만들 때 자본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걸 잘 도와줄 수 있는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을 먼저 많이 모으자 이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됐었고요. 당연히 미국에서 이런 조사는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뭐 되게 유명한 데이터인데 2013년도에 이제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 실패 원인 이제 조사한 결과에서도 복수응답으로 42%가 테크가 마켓에 핏이 안 됐을 때 실패하는 걸로 이제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창업을 독려하기보다는 발굴한 다음에 이걸 마켓 피팅하는 숙성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가치는 어디에서 찾았냐면 스타트업을 준비시킬 때 얼마나 잘 준비시키냐에 따라서 어차피 겪어야 될 데스밸리를 조금 더 낮고
짧게 겪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미션으로 이제 정하고요. 그래서 이 면적의 차이가 우리가 줄 수 있는 밸류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초기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지금 이런 급변하는 트렌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을 하나의 유명한 그래프로 말씀드리면 싱귤래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사 이래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지금 최고로 빠른 때입니다.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트렌드냐면 내부에서 뭘 만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밖에서 구하지 않으면 적응할 수 없다. 결국은 이런 트렌드는 수많은 저희 같은 사람들의 뭐 앞에서도 얘기했던 컴퍼니 빌더라든지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트렌드가 좋으면 여러 플레이어들이 생기겠죠. 투자자들도 많아지고 투자 액수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 형태의 플레이어들도 생깁니다. 보시면 최근의 트렌드는 맨 처음에는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패스트 에가시아나 뭐 본엔젤스 스파클레 프라이머 이런 식의 어떤 그 산업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창업을 했던 거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과학기술 지주 대학에서 지주회사 같은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CVC 형태나 전략적인 팀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들의 어떤 비이클이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존 전략과 성장 전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릇으로 담을 수는 없지만 아마 문제인식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저희는 실은 저희 회사인데요. 저희는 암만 해도 맨 처음에 대전에 있는 회사인데 이 장소를 고를 때 이 업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듣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미팅을 해도 피곤하지 않을 장소를 찾아다녔어요. 대전에서 나름 유명한 북카페를 인수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들의 백그라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는 맨 처음에는 40 이상의 어떤 산업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만들어서 유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있는 팀들을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프로페셔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주니어들과 미들 클래스의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모셔서 지금은 한 전체 26명 중에 한 80% 정도가 이제 40세 이하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40 이상이고요. 저희는 이제 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와이드 스펙트럼을 갖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요즘의 혁신과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특정 기술이 리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상한 만남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힘들기는 하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을 유지하자. 그래서 바이오메디칼에서부터 뭐 인공지능, 항공우주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모으고 그들을 이제 융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매일 시트콤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맨날 자기들끼리 뭐 싸울 수도 있고 굉장히 이상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엉뚱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성, 산업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을 처음에 빌드업해 가는 과정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보다도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스타트업에 조인할 수도 있고 다시 스타트업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다시 다른 스타트업을 코칭하고 투자해주는 이런 이제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이런 전략적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냐. 저희는 실은 여러 엑셀러레이터들이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기술과 산업이 다양한 만큼 굉장히 하나의 어떤 사업 모델,
교육 모델 가지고 배치 프로그램 운영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일일이 핸즈온으로 밀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코스트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희의 수익성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이걸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운영하느냐가 이제 제일 크고요. 실은 기존에 그 엑셀러레이터들이 활용했던 매직 프로세스는 소위 말하는 피어 프레셔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간의 긴장감과 경쟁심을 활용해서 그들의 빠른 그 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 같이 하는 방식은 배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피어 프레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좀 힘든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공통의 교육으로 묶어서 그걸 만들어내고 일부는 그 산업 특성에 맞게 이제 해냅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을 하는 방법을 이제 창업 이전에 인더스트리의 그 마켓핏 하던 부분, 그 다음에 공통의 부분은 같이 교육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는 코파운더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의 멤버의 보상 시스템, 블루코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을 저희가 교육 모듈인데요. 시스템 같은 그 저희가 심사역이 코칭을 할 때 그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툴박스 개념의 이제 블루박스를 만들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10월부터 첫 투자를 했는데요. 첫 해는 3개, 그 다음 연도에 6개, 그 다음에 23개, 작년에 이제 28개, 올해 목표가 이제 40개를 투자를 합니다. 처음에는 지금도 저희가 테크를 너무 사랑하지만 테크 이외에 이제 서비스 모델들도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다 보니 테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모델을 이미 학습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가이드를 주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걸 했냐. 뭐 일부 언론에 이제 난 회사들인데요. 여기 이제 바이오메디컬 장비인데요. 세포를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내부 구조도 알 수 있는 현미경입니다. 3D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포를 이미징함과 동시에 그 세포의 질량과 표면적 부피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질병의 예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적혈구만 분석해도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또 이런 다빈치 로봇을 가이드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빈치 로봇은 복강경 내시경 수술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곧 특허가 만료됩니다. 비슷한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사용하는 의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암 사례를 분석해서 그거를 사례 분석하고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서 결국은 20년 된 외과 의사나 5년 된 주니어 의사나 똑같은 수술 실력을 갖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또 CO2를 메탄하고 섞어서 하면은 일산화탄소하고 수소로 플라즈마로 컨버전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이제 분야에 투자를 했고요. 남겨진 문제들은 지금 남겨진 문제들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저희도 시장에서 여러 방향을 찾으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엑셀러레이터들이 생존에 관련된 문제. 또 저희처럼 밀착형으로 한다면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3년 정도까지는 생태계가 안정될 때까지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 것들을 각각의 엑셀러레이터들이 서로 정보 교류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같이 이겨나간다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